기본적으로 엔비디아랑 여러 가지 패키지 모델들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보셨던 NetApp ONTAP AI라는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1단계는 뭐 대부분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두 번째는 NetApp ONTAP AI의 인티그레이티드 솔루션이라고 해서 턴키 솔루션입니다. 저희랑 계약만 하시면 DGX AVAC,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까지 하나의 세트로, 저기 랙처럼 세트로 한 방에 드리고 서포트까지 해드리는 솔루션이고요. 당연히 금융적인 부분도 원하시면 해결을 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충분히 AI 머신러닝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AI 애저 서비스를 직접 해드립니다. 해드리는 모델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니라 고객분들이 직접 본인들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특정 데이터 센터에 구축할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필요한 만큼 용량 얼마, 뭐, 그 GPU 얼마 정도를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필요한 만큼 클라우드 모델로 아예 서비스 해드린 모델을 만들었고요. 마지막은 이번 달에 사실상 정식 출시된 그 엔비디아 DGX 슈퍼팟을 지원한 그 관리하는 툴인 베이스 커맨드라는 툴을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은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AI 애저 서비스는 여기 그뭐그 이런 ONTAP AI, NetApp ONTAP AI의 레퍼런스 아키텍처에서 클라우드 모델인 것 반면에 여기 엔비디아 베이스 커맨드라는 솔루션은 엔비디아 베이스 커맨드 플랫폼 윗 NetApp이라는 솔루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매니지드 서비스를 엔비디아 쪽에서 해드리는 모델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네댑도 동일하게 엔비디아 그 매니지드 서비스를 함께 해드리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AI 애저 서비스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에퀴닉스라는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서버 각종 네트워크 장비를 두고 네댑 스토리지를 둔 다음에 코어 사이언티피라는 아까 DGX 레디 MLOps 소프트웨어와 업체와 함께 패키징을 만든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가도 되지만 나는 나만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내 데이터 센터가 아닌 곳에 구축하고 싶어 하시는 고객분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해드리는 모델입니다. 이번 달에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런칭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미주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APAC, 유럽, APAC, 한국 모델들을 곧 단계 단계로 출시를 할 예정에 와 있습니다. 이미 이런 업체들도 앞에 보셨던 업체들도 좋지만 한국의 로컬 한국 업체들도 저희가 MLOps 할수 있는 업체들도 다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하고 있고, 그것들은 런칭할 때 오픈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GTC21에서 출시된 솔루션이고요. 엔비디아 DGX 슈퍼팟을 관리하는 툴인 베이스 커맨드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보통은 엔비디아 DGX 슈퍼 팟을 구매를 하시면 엔비디아 베이스 커맨드 매니저라고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엔비디아와 이런 패키지 모델을 만들어서 엔비디아 베이스 커맨드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정했고요. 결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슈퍼팟 규모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갖다 드리는 거고, 거기에다가 사실은 이런 대규모로 구매하셨는데 운영하신 인력이 없으세요. 그러면 또뭐 엔비디아 파트너도 다 계시고 좋은데, 이런 분들께서도 하시기 너무 힘드신 게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엔비디아의 분들과 엔비디아의 완벽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드는 매니지드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었고, 실제로도 GTC21에서 한 30분 정도 동영상으로 저희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베이스 커맨드풀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럼 여기 MLOps가 없잖아 하실 것 같은데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뭐 이구아지오, 도미노 데이터랩 이런 업체들과 함께 다 하실 수 있게 만들어뒀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선택하실 수 있게 선택사항으로 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베이스 커맨드 플랫폼 윗 네댑을 선택하시면 다른 글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그 맞는 내용은 한국의 고객분들이 죄송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AI 기업이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맞춤 서비스를 해드리고 엔드투엔드 AI 라이프 사이클을 서비스해드리는 서비스 매니지드 서비스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엔 인프라, AI엔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